중복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나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것은 개념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. 근데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. 이건 무슨 말이냐? 개념에도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. 첫 번째는 기본 개념, 즉 교과서에서 써 있는 개념. 중복 조합은 이런 것이다.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.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 개념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 기본 개념을 숙지하는 겁니다. 즉